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시장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간 것은 코스닥은 오늘 이제 약보합 마감으로 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투자 종합을 한번 보면, 오늘 개인만 샀죠. 개인만 사고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게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은 좀 매수를 가담했지만 전체적인 투신이 많이 팔면서 코스피는 올랐은 반면에 전체적으로 기관은 이제 투신과 보험사가 많이 팔고요. 외국인이 많이 팔면서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면. 그러면 개인이 코스닥은 대부분이 이제 매수를 가담했고요. 금융 투자하고 그다음에 연기금도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연기금 오래간만에 매수 가담하고요. 개인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가담하면서 기타 부분이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 봄으로써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 외국인들은 별로 이제 매도 물량이 별로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지수 상승의 핵심은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올라갔는데 기타 법인 사면서 지금 투신이 많이 팔고 외국인 좀 팔면서 지수는 코스피는 17.69포인트 오르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그렇게 매도세는 강하지 않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자, 목요일날은 뭐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기관은 또 역시 주식 선물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면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는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 상당히 좋죠. 코스닥은 오래간만에 조정했지만 뭐 그렇게 나쁜 조정은 아니다. 신고가를 내고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가 932포인트인가요?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932포인트인가요? 이 점을 넘어가면 상당히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아, 지금 마지막 고점이 전고점이 지금 952번. 지난번에도 2015년, 2016년에도 얘가 2018년이군요. 932포인트. 요걸 못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넘어갈까요? 여기도 지금 마지막 고점, 매물대의 마지막 고점이 932포인트. 자, 여기가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932포인트를. 이걸 넘어가면 확실히 이게 위에 매물대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100% 맞는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종목이나 지수를 봤을 때 매물대를 통과하고 나면 종목이 지수나 종목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 지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나쁜 것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좀 멀리 가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긍정론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보면 매물대가 여기까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죠? 932포인트가 넘어가면 지금 878포인트 왔으니까 이제 한 50포인트 남았나요? 50포인트도 안 남았죠. 자, 이것이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의 후보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으로 가는 것이 임상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이제 2월 식약청에 임상을 신청했던 종목이 이제 신풍제약이었었고요. 그죠? 알다시피 신풍제약이 2월 24일 날 신청을 들어가서 이걸 한번 보면 네. 누구죠? 지금 피라믹스 말라리아 치료제의 피라믹스가 같은 것이 이제 신풍제약입니다. 이게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다. 피라맥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임상에 들어갔던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광약품입니다. 피라맥스. 그 이후에 이제 렘데시비르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들은 이제 탈락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그 치료받았다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에이즈 치료제를 실제로 치료를 임상을 거쳤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피라맥스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부광약품의 이제 그 레보비르. 레보비르가 후보물질로 이제 2월 24일 날에 들어간 거. 요 신풍제약이 신청하고 나서 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상 신청해서 얘도 언제였었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한 날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때 2월 달에 이것도 똑같이 신풍제약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부광약품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임상 이상을 지금 들어갔죠.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신풍제약 2월 24일. 내도 2월 달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매물대를 못 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익을 크게 주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까지 와서요. 지금 153%를 주고 그대로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지금 임상 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레버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요건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닙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일단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요것도 임상이 지금 이상이 그 EC18, 18이라는 그런 그 후보 물질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 얘도 과거에는 제가 추천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뭐죠, 미국에서 그 소송에서 메디폭스하고, 예, 그, 자회사인 바이오 기업하고, 예, 소송 문제가 털리면서, 그때부터 임상, 얘가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지만, 이번에 임상 들어가서, 예, 추천을 그때, 여기서 추천해서 상당히 많이 수익을 냈었고요. 지금은 추천 안 했는데, 요것도 이제 후보 물질, 카모스타트가 이제 임상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녹시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도 CT-P59가 임상에 들어갔죠. 임상에 지금 영국에도 임상 1상이 들어갔고요. 9월 말까지 서정진 회장이 임상 2상을 끝내겠다 그랬는데,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이 만약에 이것이 2상과 3상을 동시 추진해서 약효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영국에서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CT-P가 59가 이제 임상이 진행돼서 백신 개발로 이제 가치료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녹십자는 이제 혈장 치료제죠. 여기 이제 셀트리온, 그래서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나요? 셀트리온 좀 올라갔죠. 우리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는데요. 예, 얘도 지금 막판에 올렸습니다.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셀트리온이 일단 9월 말에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는 이제 혈장 치료제로다가 오늘은 강하게 올라갔나요? 녹십자가 강하게 올라갔죠. 강하게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투자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혈장 치료제는 극복한 혈액. 다시 말해서 코로나19를 걸렸다가 다시 그것을 극복한 환자들의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얼마나 확보할 거냐, 혈장을 혈액에서 분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이 기업,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녹십자는 그 피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1600몇 명을 확보했다.
그다음에 또 특정 종교단체에서 5천 명이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로다가 지금 피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임상 결과에서 치료제가 나가는 것은 백신 개발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시간을 다투면서 세계 1등 백신 생산을 해야만 굉장히 관건을 가지고 어떤 기업의 생사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영국에서 있던 그 백신 개발로 해서 지금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위탁 생산 계약을 한 것을 보고요. 또 하나가 또 미국에서도 역시 지금 삼성바이오에 대해 위탁 생산 계약을 하고 있죠. 자, 이두 가지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지금 그 백신 개발을 해서 지금 양쪽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있었죠, 먼저.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9월부터, 그 다음에 녹십자는 10월부터 이제 백신 생산을 하겠다. 자, 아까 셀트리온은 뭐라 그랬죠? 9월과 9월 말까지, 그죠? 9월에는 동시에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해서 백신 개발을 해서 9월 말에는 생산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셀트리온 자체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완벽하고 그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백신 개발이 치료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그래서 중대본부에서 방역대책본부에서도 발표한 것도 역시 9월부터 일대 뭐 녹십자는 10월부터 항체 치료제로다가 셀트리온은 생산을 재개, 임상과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생산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녹십자는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리 나온다면 백신 개발에서 그럼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은 종목을 들고 갈때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이 시장을 한번 또 살펴보면 핵심은 오늘 이거였고요. 시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코스피가 올라갔지만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어제 뉴스가 상당히 중요했었죠. 어제 이제 그 미국의 그 일대 통신사하고 어떤 일을 벌였죠? 버라이즌사하고 7조 9천억 규모의 네트워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5G 장비주, 네트워크 장비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 그다음에 5G된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미국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화해를 배격한 일단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재작년에 들어갔죠. 재작년에 벌써 이미 계약을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일본의 도코모 통신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이어서 이제 나프로 이제 더 전개될 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호재는 인도같이 인구가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 역시도 최대 통신사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것이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할 정도니까 그렇다면 인도에도 5G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삼통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다? 예, 그래서 5G 장비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그거는 무시하고 여러분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자꾸만 급등 나간다고 만지는 것보다는 정석적으로 가서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서 역시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3.89% 거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크게 상승을 시켰고요. 또 하나 하이닉스까지 반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직 그 미국의 장을 보면 비교 차트에 보면 거기서 봐요. 해외 차트를 봐야죠. 해외 차트를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신고가를 내고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 좋은 삼성전자가 특히 올라가는 것은 미 통신사도 그랬지만 가장 핵심은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중국의 지금 그 반도체 생산 7나노급 생산을 강조했던 기업이 지금 파산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7나노급 생산하는 기업은 대만 기업의 TSMC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7나노급 생산 파운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러면 두 나라 중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인데요. 중국이 TSMC, 7나노급 생산 시설을 갖춘다고 생산 착공 들어가서 지금 중단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의 그 EUV용 그 장비, 노광 장비를 갖다가 사놓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이 중국 반도체 굴기가 이제 위기에 정면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효과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반도체 2025 굴기가 만약에 중국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더 큰 호재로다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이번 분기까지는 힘들지만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뭔가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업체는 파산을 했고 7나노급 생산은 은행 담보로다가 EUV용 EUV용 노광 장비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뭐 담보로 잡혔다 정도까지 이렇게 자금 그 조달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길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그래서 문제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납품하는 그래서 뭐죠?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걸 가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생산을 하면서 일본 기업에 벗어나면서 주로 유상증자 참여한 기업들 지금 보면 유상증자 참여한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 4개고요. 그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해서 이제 주식을 산 기업이 지금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가 이제 2개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6개가 제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 뉴스를 검색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투자를 가져간다면 결국 좋은 일이 벌일 것으로 저는 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간다면 수익은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그래서 핵심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 개발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백신이 이제 얼마 안 와서 백신 이제 생산이 가해지면서 여러분이 투자해서 코로나가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비대면 기업이 다 망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습관이 가게 되면 그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비대면 기업들도 역시 실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봐서 너무 성급하게 다 잘라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갈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템플턴의 유튜브, 템플턴의 유료 방송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참여하면 좋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혼자 할수 있으면 혼자 할수 있어서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가는 이 행복한 장을 그저 상승장에 여러분의 돈이 커져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분명히 노후 보장용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차트가 우선이 아닌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차트는 매수 타이밍을 보는 그죠? 예, 나침반으로 보시고요.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하는 재무 분석과 기업 자체를 분석해서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 커진다는 거. 따라서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는 재무 분석에 있는 것이고 이 기업에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차트는 나침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끊임없는 시간이 허락하는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가 날로날로 성장해서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